내 기억에 아마 거의 코스 모셨던 걸로 기억해요. 네. 그렇죠. 저는 비염이 있었는데 크게 불편한 걸 모르고 살아왔던 거죠. 근데 지금만 그때 내가 뚫어줬을 때 되게 편하지 않으셨어요? 공기가 그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. 진짜 확 느껴지는 게 있어가지고. 본인은 아, 나는 코로 숨을 잘 쉬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이제 아내를 다 이제 내시경을 촬영을 해서 보게 되면 비염을 다 갖고 계신데 적응해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비용코 성형을 하게 되면 결국은 코가 좀 갸름해지고 또 콧볼도 되게 축소시키는 분들이 있죠. 이 앞쪽에 이렇게 코를 갖다 좀 더 오똑하고 높이에 올리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비중격 연골 양옆으로 두 개로 축대를 올리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비중격 앞쪽에 이 비중격 부분의 두께는 더 두꺼워지게 되고요. 그만큼 이 비강의 넓이는 더 좁아지게 됩니다. 비강내가 전체 좁아지니까 비별부 협착증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비염이 더 심해지는 꼴이 되는 거죠. 네. 코 성형 수술만 했는데 뭐 수술이 잘못됐는지 이 코가 답답하다. 이제 그런 분들은 기존에 비염이 있는데 적응돼 살다가 조금 더 좁아지니까 이제 불편해서 이게 뭐 잘못된 게 아니죠. 일단.